기차에 그 여객이 탈수 있는 그런 여객선은 아니고 뭐냐? 여객 그 철도 칸이 아니라 컨테이너 같은 것들 이렇게 싣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것들을 싣고 갔을 때 그런 걸로 가지고 기존에 있는 철도 라인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철도 라인에 가지고 수송을 하니까 모노레일처럼 시설을 새로 깔 필요가 없잖아요. 가설비가 좀덜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청결이라든지 청소를 자주자주 해야 된다든지 소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제가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층 아파트에서 쓰는 광거 수송 같은 것들이 여기 말하는 건데 이제 제가 지금 아까 보세요. 수트 할강식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고층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만약에 내가 여기, 내가 살고 싶은 층은 30층 넘어가면 무섭던데? 30층이라고 할게요. 그 30층이라고 했을 때 30층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요런 방식들은 아까 할강식, 뭐, 수트,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수거잖아요. 수거. 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이렇게 쬐끔쬐끔쬐끔쬐끔 나오는 방식들을 이렇게 수거를 했어요? 이렇게 모였어. 얘를 어디로 가야 되냐면 중간 처리하는 데로 가던가 중간 처리하고 소각하고 뭐 소각제 같은 것들을 최종 처리하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중간 처리하는데 어쨌든 처리하는 처리장으로 가야 되는데 이 처리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할게요. 여기까지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갈때 철도 수송을 하느냐 아니면 모노레일 수송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보세요. 모노레일 수송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내 가정집이야. 가정집들이 막 모여있고 아파트 단지고 막 이러는데 가정집 아파트 단지마다 다 모노레일을 깔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노레일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레기가 쬐끔쬐끔쬐끔 나온 거를 한 방에 여기까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은 너무나 왕복거리가 길어지니까 한 곳에다 모아놓는 거예요. 어제 나오는 거나 여기다 모아놓을게. 그다음에 내일 나오는 거 걷어오는 거 모아놓을게. 그래서 이만큼 모이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지? 적환장이라고 했잖아요. 적환장이나 중개처리장에서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모노레일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이해 가세요? 그리고 관거를 이용한 수송 같은 경우에는 관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적환장에서부터 여기까지 내지는 처리장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관거를 이용해서 벌이는 수송을 말하는 거고 아까 전에 뭐 하수의 개념은 컨베이어 수송이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그냥 곧바로 처리장으로 갈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너무나 좋겠지, 그쵸? 근데 하지만 뭐 내구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비용 문제로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량을 제일 많이 이용하는 이유는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관거를 이용한 수송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환장에서 처리장까지 이렇게 관거를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관거를 이용한 수송 방법에는 공기 수송, 슬러리 수송, 캡슐 수송 있어요. 공기 수송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관거를 이용한 수송 같은 거, 그러니까 적환장에서 처리장을 제외를 하더라도